저희가 앞서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와 정수변수가 모두 연속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독립변수의 범주형 변수를 이제 사용하고 싶고, 그것을 연속형으로 바꾸자면 저희가 덤미 변수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상태, 기혼이냐, 미혼이냐, 이 기혼 상태가 긍정적 정신 건강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 결혼 상태의 덤미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결혼 상태가 미혼, 기혼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덤미 변수에서는 이제 0과 1을 사용해서 저희가 코딩할 수 있는데, 0은 자동으로 기준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두 가지 중에서 기준을 하나 선택하고 하나는 이제 덤미 변수로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혼을 0으로 표시하고 싶고 미혼은 1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혼을 기준으로 만들고 미혼을 덤미 변수로 만들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변환으로 들어가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넣고 결혼 상태를 넣고 여기서 미혼 덤미라고 이름을 지우겠습니다. 바꾸기 누르고 기준 값에서는 미혼은 아까 저희 코딩할 때 1이기 때문에 1로 그대로 하고 2는 기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하겠다 했죠. 그래서 0으로 코딩하겠습니다. 계속 누르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회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 들어가서 회귀 분석 선형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긍정적 정신 건강이 정석 변수이고 미혼 덤미는 독립 변수입니다. 여기서 단순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방법은 인용으로 그대로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 통계 나와 있고 상관이 나와 있고 모형을 보겠습니다. 이 덤미 변수에서도 회귀 분석을 할 때는 그대로 회귀 모형에 대한 가설을 먼저 하고 이 결혼 상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설 1을 하겠습니다. 이제 가설 1은 회귀 모형은 적합하지 않다. 대립 가설은 회귀 모형은 적합하다입니다. 그리고 기무 가설 2는 결혼 상태는 금전적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입니다. 대립 가설은 결혼 상태는 금전적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모형 용역과 분석 분산을 통해서 저희가 회귀 모형의 적합성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상관은 0.317로 나와 있고 R제곱은 0.1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정된 R제곱은 0.83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 회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R제곱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해석하자면 독립변수의 분산이 정석변수의 분산을 10%로 설명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분석에서는 F값을 보면 회귀식이 F값은 5.789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3, 4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유의 수준은 좀 요거보다 작게 나와 있습니다. 0.02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요거보다 작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기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취득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개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상수 절변값이 나와 있고 기울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울기는 여기서 마이너스
0.67사입니다. 이 회기식에 방정식 그 회기식을 만들려면 저희가 y equal 2.958 마이너스 0.6742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음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습니다. 여기 독립변수를 보시면 기울기는 그대로 말씀하셨다시피 마이너스 0.674로 나와 있고 표준오차는 0.280으로 나와 있습니다. z값은 마이너스 2.406입니다. 여기서 절대값은 음수로 나와 있지만 절대값은 1.96보다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수준은 역시 0.05보다 작게 나와 있고 유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면 0.025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기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취득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기혼을 0으로 했고 미혼을 1로 했죠. 그래서 이제 두 변수의 영향력이 차이가 나는지 보기 위해서 저희가 기울기를 볼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다 똑같은데 미혼에서는 곱하기 1하고 기혼에서는 곱하기 0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2.958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 0.674입니다. 곱하기 1. 그것은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 더하기 하면 2.958 마이너스 0.674입니다. 2.284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 미혼의 y는 2.284입니다. 반면에 기혼의 경우에는 여기서 0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2.958입니다. 따라서 이제 해석하자면 기혼 상태는 미혼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그 정속 변수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고 기혼 상태가 미혼 상태보다 정속 변수에 좀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 있습니다. 높은 영향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